반갑습니다 여러분, 조팡매입니다. 자, 오늘은 대구와 인천의 경기가 있는 날입니다. 대구의 하락세를 막기 위해서는 방법은 세징야다. 오늘 세징야로 도배를 한번 쫙 해버렸습니다. 치킨이랑 피자를 야미야미를 하면서 축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. 자 여러분들, 저희가 드디어 광고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돈으로 시켜 먹는 치킨입니다. 전방가 딱 좋다 오늘. 막미를 붙여, 막미를 붙여. 우리가 격렬을 가져와 버리네 그냥. 막미를 붙이네 오늘. 이만 힘장 쪼개고 있노. 미안하게 해야지. 쪼개고 있노. 선수한테 미안한 줄 알아야지. 내가 항상 말하지, 크로스 예쁘게 라마스 크로스 안 올려봐라. 죽인다. 우와. 자 세징야 오케이. 한 때리 수있나? 한병 차이. 정혁 아빌라르, 와, 16분 만에 바로 들어오나요? 정혁이 전북에 있다가 이제 인천으로 돌아온 거거든. 전북이 우리나라에서 잘하면 쭉 빨아당겨가잖아. 전성기에서 쭉 쓰고 폼이 떨어지면 이제 또 그때 잘하는 애들로 대체하면서 딱 나오는 거지. 대단한 거지. 인천으로 돌아가지고 인천에 도움이 되고 있잖아. 선수를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게 빅클럽이다. 오! 세징야 안 때려봐! 그렇게 막 으스스할때는 정리할 시간을 주면 안 돼. 그렇지. 대할섭해야 된다고. 무슨 말인지 알겠나? 대할섭해야 된다고. 역시 아빌라를. 어 무거워서 안 돼요. 안 돼! 뭐하냐 진짜. 아니 수민 뭐하는데? 맞아. 해설 말 잘못했잖아. 아니 수민 뭐하냐 저기서. 왜 저렇게 혼자 꽃기포랑 수민수 둘 다 공 안 건드리고 저기서 뭐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나는. 와 저기 잡네. 진짜 안 걸린다 경기. 헤딩 두 번을 연속 세이브. 와 이런 거는 할 말이 없다. 와 진짜 저거 골키퍼 미쳤다. 마지막도 잡았어 그러는 거를. 우리가 골키퍼한테 기대하는 게 저런 거 아니야. 와 저걸 막는다고 이런 걸 보고 싶은데. 세징야 화이팅. 가자 뚝배기 출발. 바로 때렸어요 이제. 야 진짜 와 뭔가 생각이 많다 애들이. 왜지 왜 생각이 많지? 수비 잘하자, 수비 잘하자. 야! 또 몸 안 날리잖아, 또! 왜 몸 안 날리냐고, 저거! 몸 날려서 쳐내라! 안 들어가는 거 안다, 나도! 형 계속 피나겠네. 화이팅! 아, 나 이거 누군가 했더니 김재덕 선수 갔다 왔지. 화이팅! 아, 위치 너무 안, 또 너무 불안한 위치인데, 저기? 아니, 약간 경기를 포기하고서 경기를 하고 있나, 지금? 꺼! 보고도 싫어. 열받았나? 와 진짜 짜증나는데? 근데 일단 수비가 좀 너무 안 되고 있어. 전방에 있는 공격진들이 패스가 자꾸 뚝뚝 끊겨. 뚱 차고 없으면 말고 뚱 차고 없으면 말고 약간 이런 느낌이 든다고. 일단 라마스 선수가 처음 딱 들어왔잖아 지금. 근데 내가 봤을 때는 합이 좀 안 맞는다는 느낌이 들어. 그리고 에드가 선수도 원래 스피드를 기대하는 선수는 아니었지만 좀 더 심해진 느낌? 좀 더 느려진 느낌? 그러니까 그 세 명에서 좀 합을 맞추던지. 인천을 보니까 우리가 전반기에 대구 보는 느낌이 났잖아 지금. 맞아. 완전 느낌 비슷하지 않아? 맞아. 어딜 가나 선수가 계속 보여. 막 열심히 뛰고. 그리고 김광석 선수 오늘 마지막에 다리 아픈데도 좀 솔직히 위험하잖아. 본인도 무서울 거야. 이게 큰 부상으로 번지면은 자칫 이제 나이도 많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. 근데 팀한테 피해가 되기 싫어가지고 본인이 그래도 공격이 올라가가지고 앞쪽에서 조금씩 뛰어주잖아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팀 분위기가 인천이 너무 좋다라는 거야. 오늘은 진짜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대구 팬이지만 대구 팬들만한 경기가 아니야. 성남전에 이제 다시 승리를 한번 기원해보자고. 대구 FC!